자, 152번입니다. Many language learners, 많은 언어 학습자들은 hate, 싫어하지요. Making errors, 실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They feel, 그랬어요. 주어가 they이고요. 그죠? 그들은 말각으로 해볼게요. 그들은 feel, 느낍니다. 그럼 주어가 사람이에요. 그럼 당황스럽게 하는 걸 느껴요? 당황스럽게 되는 걸 느껴요? 당황스럽게 되는 걸 느껴요. 그렇죠. 당황스러움을 느끼죠. 내가 이거 embarrassing이면은 누구를 당황스럽게 하는지 누가 있어야 되는데 당황스러워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종종 생각합니다. 대비 이하를 생략됐을 거고요. They will never learn. 그들이 결코 배우지 못할 거라고. To use the language correctly.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죠? 자, 그래서 good learners, however, 그러나 좋은 학습자들은 are not discouraged, 낙담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낙담하다예요. discourage가 용기를 뺐다, 사기를 꺾다니까 not BPP잖아요. 용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By making error, 실수를 함으로써 용기가 꺾이지 않고요. 오히려 make errors, 만듭니다. 뭐를? 실수를. 자, make가 무슨 동사죠? 사역동사. Verb make 사역동사죠. 그럼 여기 목적어가 왔네요. 그럼 사역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 그렇습니다. 동사원형이었죠. 난 천재야.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문법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도 이런 것이 이 단락에서만 나올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들이 work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즉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듭니다. So making errors, 요거는 실수를 한다는 것은, 요거는 동명사가 주어니까요. 몇 프로? 100% 단수 취급이지요. 그래서 실수를 한다는 것은 is a natural part,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of the language, 언어 학습의 learning process, 언어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요. and, 그리고 그 learner, 좋은 학습자들은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다. 바로 실수를 무엇으로 여긴다? Constructive part, 건설적인 부분이네요. Of the process, 그 과정에 건설적인 일환으로서 여깁니다. Constructive가 뭐라고요? Construct가 건설하다. 그러면 Constructive 붙어가지고요. 형용사가 됐죠? 그럼 이거는 건설적인 도움이 되는, 그죠? 그러면 Embarrassed고요. work고요. 이즈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난 천재야. 그래서 152번은 1번.